캥거루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나중에 먹을 간식을 남겨뒀을까요? 집 열쇠 때문일까요? 아니면 매일 사람들을 일터로 실어 나르는 알바에 쓰이는 건가요? 간단한 대답은 캥거루가 어린 캥거루 또는 조이를 운반하기 위해 그 주머니를 쓴다는 거예요. 36일까지의 짧은 임신 기간 후 조이는 태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른 포유동물들에게는 없는 주머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태어나면 젤리빈만한 크기예요. 비록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어 따뜻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주머니를 찾아가죠. 그러고 나서 조이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에서 우유를 마시기 위해 어미에게 달라붙어 그곳에서 다음 4에서 6개월 동안 살며 바깥 세상을 위해 자라고 성장할 거예요. 일단 조이가 충분히 성장하면 주머니를 떠나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다리를 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이를 먹기 위해 주머니 안으로 돌아가는 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더 계속될 겁니다. 이 기간은 캥거루 종에 따라 다른데요. 4가지 종이 있습니다. 호주 캥거루와 육상 동물들 중 가장 큰 붉은 캥거루는 일반적으로 사막과 타트인 초원에서 발견되지만 대륙 전역에서도 발견돼요. 빅 레드라는 별명이 붙은 이 동물은 키가 2m고 몸무게가 90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스턴 그레이는 주로 동부 해안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데 키는 1.5m, 무게는 80kg까지 나갈 수 있죠. 네 종 중 가장 작은 안틸로파인 캥거루는 먼 북쪽 열대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키는 1m까지 크고 몸무게는 50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의 남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웨스턴 그레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54kg까지 나가고 1m까지 설 수 있죠. 다양한 크기가 있지만 이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은 뛰는 동작으로 먼 거리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빅 레드는 한 번에 놀랍게도 9m까지 뛸 수 있어요. 하지만 캥거루를 독특하게 만드는 게 호주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캥거루는 다른 분류인 큰발 동물과와 진화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왈라비, 왈라루, 쿼카, 덤불왈라비는 각각의 분류에 여러 종이 있는 캥거루의 먼 친척이에요. 이들 모두 크기가 다양하고 호주와 뉴기니 전역에서 자신들이 적응한 독특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비록 유대류가 전 세계에 걸쳐 더 흔하지만 이들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불분명해요. 가장 오래된 유대류 화석은 북미에서 발견되었지만 유대류가 남미에서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 마침내 호주로 천천히 내려온 건 분명해요. 물론 그때는 이 대륙들이 아직 서로 붙어있을 때였다는 걸 명심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호주에 왔을 때 다른 포유동물들과 경쟁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했어요. 몇몇 다른 포유류들도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 도착했어요. 박쥐과와 설치류과, 생쥐와 쥐가 인간보다 먼저 호주에 도착한 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비록 호주의 기후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달랐을 테지만 유대류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유대류의 독특한 특성이 다른 포유류와 달리 날씨의 급격한 변화에 더 적합했을 거라는 논쟁도 있었어요. 짧은 임신 기간 덕분에 새끼들이 더 빨리 모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유대류의 모유에는 다른 포유류의 것보다 성장과 면역 인자가 더 많아서 혹독한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었고 아마 그래서 호주의 유대류가 더 두드러진 것일 수 있어요. 캥거루는 오랜 세월 동안 확실하게 적응해왔어요. 이들의 적응에 대한 성공은 호주 전역에 걸쳐 현재 약 4천만 마리라는 숫자에 반영되고 있죠. 인간의 수보다도 훨씬 많아요. 비록 이들의 성공이 전적으로 독특한 특성 때문은 아니에요. 주로 포식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포유류인 딩고는 약 8000년 전에 호주로 이주했지만 개체수는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통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태즈메니아 늑대는 태즈메니아 호랑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약 5만 년 전 본토에 인류가 도착한 이후로 서서히 사라졌으며 약 4000년 전에 완전히 사라진 걸로 추정돼요. 그러면서 캥거루와 같은 유대류가 번성할 수 있게 되었죠. 태즈메니아 늑대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수렴 진화의 훌륭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밀접한 관계가 없는 동물들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형질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말해요.
태즈메니아 늑대와 회색 늑대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부분에 살고 적어도 1억 6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공통의 조상을 공유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비슷하게 진화했어요. 다른 유대류들도 수렴 진화의 범주에 들어맞는데 유대류 날다람쥐는 태만 날다람쥐와 같고 껑충쥐는 북아메리카 캥거루쥐와 같아요. 유대류 종류와 기타 두더지들도 있어요. 태즈메니아 대빌은 하이에나와 울버린과 같고 원벳은 그라운드 호그와 마멋을 많이 닮았어요. 주머니쥐와 그의 사촌인 북미 주머니쥐는 영장류에서 발견되는 특징인 마주보는 엄지를 가지도록 진화되었습니다. 호주와 전혀 관련 없는 포유류인 고슴도치와 호전은 독특하고 뾰족한 가시를 갖고 있지만 이 공통점은 호주 바늘 두더지와 공유해요. 바늘 두더지는 유대류가 아닌 포유류고요. 단공류 동물 목에 있죠. 바늘 두더지는 단공류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남은 두 종 중 하나예요. 다른 포유류와 달리 단공류는 살아있는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는데 이 새끼 또는 퍼글들은 태어난 지 10일 안에 부화해요. 하지만 다른 포유류들처럼 퍼글도 어미의 젖을 먹죠. 수렴 진화의 또 다른 예는 영장류처럼 지문을 갖도록 진화한 코알라예요. 코알라는 호주의 따뜻한 날씨에 적응했어요. 기후가 건조해짐에 따라 대륙 전체 동물군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유칼립투스 나무는 건조한 기후에 더 쉽게 적응하면서 더 두드러졌죠. 호주 토종 살림의 70% 이상이 현재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 또는 껌잎은 영양분이 부족해요. 영양가가 너무 낮아서 주요 식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코알라는 이 인기 없는 먹이를 이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지금은 그것만 먹고 하루에 6번까지 실컷 먹습니다. 이게 매일 최대 20시간까지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잠은 많이 자지만 유칼립투스 나무 위 높은 곳에서 아주 안전하게 있죠. 호주의 동물 세계는 다양한 만큼 낯설지만 이 땅의 원주민들조차 그걸 더 기괴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호주 원주민들은 존재했던 이상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한 신화 속 동물 중 하나가 번잎이었어요. 늪, 강, 그리고 호수 안에 숨어있는 짐승이라고 전해졌죠. 비록 번잎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한 다른 이름들로 불리고 있어요.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원주민들 사이에 약 250개의 언어가 있었어요. 각각의 언어에는 물속에 살았던 짐승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늪과 강 주변을 조심하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었죠. 번잎은 형태가 다양해요. 비늘, 털, 깃털 또는 날개. 크기는 개만큼 작고 버팔로만큼 커요. 어떤 건 상상도 안 될 만큼 이상하지만 어떤 건 악어와 같이 실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번잎과 같은 신화적인 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효시는 아마 현존하는 동물들의 뼈와 화석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공룡 화석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했을 거라 주장되고 있어요. 화석은 악명 높은 번잎 주변 이야기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거대 동물 시대의 동물들은 약 250만 년 전에 그중 가장 큰 걸 봤을 거예요. 이 시대는 약 2만 년 전에 끝났는데요. 번잎의 변이들이 한때 이 시기에 살았던 동물들과 일치합니다. 유대류 사자로 알려진 틸라콜레오는 크고 강력한 육식성 유대류였어요. 거대한 원벳을 닮은 디프로토도는 무게가 2,700kg이나 나갔고 길이는 3m였어요. 또 다른 버전은 드로모르니스과와 관련된 깃털로 덮인 부리가 난 번잎의 모습이었어요. 3m 높이의 큰 새였죠. 이것들 각각은 거대 동물이 더 흔했던 시대의 것이었고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이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비록 호주의 거대 동물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대륙의 건조, 새로운 종의 도입,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개입에 대한 변화에도 적응한 동물들이 있어요. 네 종의 캥거루, 빅 레드, 이스턴 그레이, 웨스턴 그레이, 그리고 안틸로파인 캥거루는 모두 거대 동물 시대에 살아있는 표본들이에요.